때문이야? 어. 앉아. 난 서서 들을래. 왜? 폭력을 휘두르면 즉시 피신해야지. 아니, 폭력은 나만 썼니? 네가 먼저 멱살을 잡았잖아. 넌 내 따귀까지 때렸어. 아, 관둬. 그런 얘기 할 거면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. 그냥 가. 지원아. 나는 이미 끝난 걸로 생각해, 우리 사이. 아니, 우리가 이렇게 깨질 순 없잖니, 지원아.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데도? 아니, 그건 문제 삼지 마. 나도 인간인데 내가 어쩌다 한번 실언한 것뿐이야. 새가 내 머리를 날아가다가 똥을 싼 것뿐이라고. 그 나쁜 생각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튼 건 아니란 말이야. 어쩜 말 참 잘한다. 어, 그래. 나 말은 좀 해. 뭐? 아니, 아무튼 우리가 이 대화를 그렇게 헌신발처럼 동댕이 칠 수는 없지 않니? 아니, 너는 가슴이 아프지도 않니? 우리가 언약식에서 한 마음 한 목소리로 낭송했던 그 시. 아, 너 기억 안 나? 생각하기 싫어. 거짓이야, 다. 우리 일어나서 또 가야 된다. 단 한 걸음도 생략할 수 없는 걸음으로. 나는 너니까 우리는 자기야. 우리 마음의 지도에 그 별자리가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. 어? 황지우가 들으면 거품 밀고 덤빌걸? 아, 지원아, 제발. 우리가 그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서로를 다 보여주고 우리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거 아니겠니? 어? 야, 우리 젊은 날을 한번 네가 한번 돌아봐봐. 어? 우리 모두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동지적인 유대를 키워왔잖아. 웃겨, 정말. 넌 내 위치, 돈 그런 게 필요한 거잖아. 아니라니까! 너 정말 나 계속 모욕할 거야? 아니, 너마저 떠나면 날들 어떻게 되는 거야? 내가 어떻게 얼굴 들고 다녀? 어? 정말 말이야. 어? 왜 이래? 어디가? 어디가? 내 이제 정말 못 살겠어. 그냥 너 사과야. 이 나쁘기 집이야. 나 데리고 울고 말이야. 나와 빨리. 빨리 나와. 안 열어. 사과 안 해 빨리. 여보세요? 예, 111이죠? 예, 여기 해남 아파트 905호인데요. 예, 저 지금 어떤 남자 있잖아요. 아니, 아무튼 지금 빨리 와주세요. 예, 문 열렸어요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? 내가 그래도 너한테 정성을 다했어. 어? 내가 너 말고 누구한테 이렇게 잘했겠어? 너한테 하는 거 백만 번의 일만 했어도 내가 훌륭한 남편상 거다. 알아? 나와 빨리. 인디언 시댁 맞습니까? 예예. 예. 아, 근데 뭡니까 근데? 빨리 잡아가세요.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. 뭐? 어떠요? 가. 좋은 말로 하실 때 가. 아주머니도 같이 가셔야 하는데요. 네? 내가 말이야! 아, 좀 조용히 좀 해요, 좀! 아이씨, 뭐야? 가택침입 신고 들어온 거요. 그 인적 사항 좀 물어봐놔. 나 이 꺼졌다. 예. 여기 앉아요. 저기요? 아줌마가 신고를 하셨잖아요. 진술을 하셔야죠. 아저씨, 이름 뭐예요? 아, 저 말입니다. 제 직업은요? 이름이요. 성함. 아, 이름은 뭐 장진구고요. 제 직업은? 주민등록번호. 그, 저 세원대학이라고 그 대학교에서. 교수라고 하지 마. 교수 맛은 다시 키워다니면서. 뭐?
주민등록 번호요. 당신 이런 식으로 하면 다쳐. 뭐요? 내가 말이야. 뭐 하는 거야? 주민등록 번호 말하라는데. 응? 어, 재하냐? 그 저 홍기탁 선배 연락처 좀 아냐? 아니 내가 수첩을 두고 나왔어. 어, 저기 여기 파. 왜 그래? 여보세요? 아니 어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전화도 안 걸어놓고서는. 장난하시는 거예요 지금? 예? 아니요, 그 장난하는 게 아니라요. 정말 부끄러워 진짜. 예? 훈이 애가 잡으러 와?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서 둘 다 나가라고 그랬다. 진짜 난리네. 그러니 무슨 정신이 있어서 위자료면 모으며 챙기겠니? 깊이 사귄 건 아니고요. 학교 동창이고 해서 근래에 자주 만난 것뿐이에요. 아니. 저 가택 침입을 한 게 몇 시쯤입니까? 그러니까 꽤. 아니 아니 그 침입이 아니고요. 들어오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. 이 여자라니? 네가 남자냐? 하도 쫓아다녀서요. 동네가 창피해서 잠깐 들어오라고 한 것뿐이에요. 집 바깥에서 기다리면서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남의 식당까지 막 쫓아 들어오고. 그게 어떻게 남의 식당이야? 내 처갓집이. 처갓집이요? 아니 그럼 유부남입니까? 아니야 아니야 아니에요. 이혼남이에요. 저 그럼 전 이제 가도 되나요? 예. 아 저기 저는. 아저씨는 줘서 쓰셔야죠. 아니 저 저기요. 이제 더 이상은 선량한 시민이 공포에 떨지 않도록 잘 조치해 주세요. 고생 좀 해. 아, 지원아. 부르지 마. 지원아, 한지원. 한지원! 네, 그럼 장진구 씨, 신고사항 확인하겠습니다. 아, 뭘 확인해요? 그 서울지검의 홍기탁 검사가 내 고등학교 2년 선배인데 지금 전화 때리면 홍 검사에게 바로 나타나요. 네, 하세요. 홍 검사인지 황 검사인지 전화하시라고요. 아니. 좀 벌써 못 살겠어 정말. 뭐냐? 예? 항소심에서 지면 정말 다 망한다. 하루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해봐. 여자 문제는 나중이야. 예, 알겠습니다. 정신 차리겠습니다. 에이구. 그래. 내가 잠깐 실제를 망각했었어.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.